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프로 히어로 7이 출시가 됐는데요. 소개 영상에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바로 스테빌라이저 기능이었어요. 저는 고프로 히어로 6에 항상 카르마 그립을 물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간 기능이 하이퍼 스무스라는 기능인데 카르마 그립을 내장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해서 정말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역시 말이 필요 없죠? 이렇게 고프로 6와 7을 같이 동시에 한번 촬영을 해볼 건데요. 이 그립은 고프로랑 외장 마이크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쓰고 있는 바로 리플렉스라는 그립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6와 7을 동시에 물려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가시죠. 먼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걷거나 뛰면서 짐벌 없이 찍은 영상을 같이 볼게요. 그 전에도 테스 영상을 계속 찍는 중이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히어로 6와 같이 마운트를 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 없던 광학식 손떨림 방지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똑같이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하는 건데 이게 1년 만에 가능한 수준인 건지 진짜. 아니 집에 있는 비싼 카르마는 이제 어떡하죠? 다음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체스트에 히어로 6와 7을 함께 마운트하고 공원을 돌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걷는 것보다는 몸의 움직임이 많고 또 지면에 따라 자전거의 잔떨림도 많아서 짐벌 없이 찍은 이전 영상을 보면 생생한 현장감은 느껴지지만 안정적인 영상으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많았는데요. 참 할 말이 없어집니다. 소프트웨어 보정을 통한 스테빌라이징은 카메라 업계나 스마트폰 업계에서 이미 오래된 기술이고 지금은 광학식 손떨림 방지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까지 결과물을 보여주면 딱히 왜 광학식 안 넣어줬냐고 불평할 수도 없겠어요. 솔직히 제가 본 그 어떤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술을 가진 카메라보다도 놀라운 수준으로 안정적인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프로로 셀피 비디오를 찍어봤어요. 작은 고프로를 한 손에 들고 손을 쭉 뻗어서 앵글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화면을 보고 찍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흔들리고 앵글도 틀어지고 그렇게 되기 마련인데요. 근데 이 정도라면 정말 고프로로 브이로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셀프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와, 바로 다음 리뷰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맨날 백팩에 한가득 카메라 장비를 싣고 다니는데 고프로 히어로 7으로만 브이로그 촬영, 이거 진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히어로 7에서는 광학식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길 바랬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발표 행사에서 이번에도 6와 동일하게 소프트웨어만으로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들어갔다고 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제가 오늘 실제로 6와 7을 비교를 해보니까 아니 한 세대만의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하이퍼 스무스 그리고 하이퍼 스무스를 이용한 타임오프 비디오와 앞으로 슈퍼포토, FHD 240프레임 그리고 하드웨어가 개선된 내장 마이크까지 제가 충분히 사용해본 뒤에 인뎁스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